근데 여기 있으면 오디오가 안 들리지 않을까? 들리나? 봐봐, 어, 나는 좋은 거 아니야? 카메라 테스트. 저 뭐 약간 그거 그냥 짤막하게 서서 할까?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변명이지만 1분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진짜 제 인스타 팔로워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골프에 빠져가지고 제가 가을 골프를 정말 너무 열심히 치느라 제가 그동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치료할 게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과 플러스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이제야 드리게 됐어요. 이제야 드리게 됐고 그렇지만 2022년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을 자주자주 뵈러 올 거라는 거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박제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바로 언박싱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어요. 저번 연도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언박싱이었어요. 무려 조회수가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매해왔던 거를 진짜 라이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라이트하지 않은 약간은 헤비한 언박싱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 디올 크루즈 컬렉션 하울 언박싱입니다. 약 2022 어치 언박싱 하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즘 핫한 디올 바이브 스니커즈 그리고 원래 핫한 디올 북백 뭐였지? 디올 패딩 겨울엔 필수죠. 또 요즘 트렌드인 디올 쇼패딩 그리고 디올 맨즈 컬렉션까지 다양한 하울 제품을 준비했고요. 디올 그리고 또 항상 제 영상에는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짠! 이거는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선물입니다. 오늘 디올 언박싱인 만큼 모두 다 디올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장이 될 때까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언박싱 이벤트도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착하게 했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오늘 디올 크루즈 컬렉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디올 이번 크루즈 컬렉션은 커피였다. 이번 디올의 크루즈 컬렉션은 바로 이 머리띠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머리띠와 이 디올 넥클리스를 하고 온 이유가 디올의 이번 크루즈 컬렉션의 컨셉이 바로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 주변을 걸어 다니는 풍경과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컬렉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저도 신전 옆에 걸어 다니는 한 명의 여신은 아니고 여남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처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좀 TPO를 이렇게 좀 우아하고 약간 좀 드레시하게 입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의 크루즈 컬렉션입니다. 리얼
원래 쇼에는 오띠꾸찌르, 레디투웨어, 크루즈 컬렉션 다양한 컬렉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크루즈 컬렉션이란 말은 SS, FW 시즌 이렇게 있잖아요. SS는 스프링, 썸머, 봄, 여름에 나오는 시즌인 거고 FW는 Fall, Winter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대한 의류들인 거잖아요. 근데 크루즈 컬렉션은 딱 SS, FW 가운데에 있는 시즌이에요. 9월에, 9월, 10월쯤에 크루즈를 타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감절기에 나오는 컬렉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 날씨에 예전 귀족들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크루즈 컬렉션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 나오는 컬렉션을 크루즈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2022 크루즈 컬렉션 제품을 오늘 언박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이 오늘도 역시나 길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언박싱할 거는 바로 디올 바이브 스니커즈예요. 요즘 또 바이브 스니커즈가 또 핫하더라고요. 바이브 스니커즈인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번 컬렉션의 모든 컨셉을 이 아이가 담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화이트 앤 골드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리본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 보시면 저는 이게 약간 사이즈가 신어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온 면이 있어서 저는 사이즈를 한 사이즈 더 반 사이즈 높여서 준비를 했어요. 디올 바이브 스니커즈고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본을 까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슈 파우치 그리고 여분의 신발끈 파우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디올 들어있고요. 짠! 바로 이게 듀얼 바이브 스니커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드, 이게 실버랑 골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쿠셔닝 디테일이 되어 있고 여기로 마찬가지로 뒤에는 골드 뱀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래와 고전적인 디자인이 함께 같이 들어있는 디자인이고요. 여기는 약간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도 반투명한 재질 자체가 보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이 CMF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구조적인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장식적이면서 현대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슈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그니처인 디올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별, 이 별 모양이 이렇게 이 아웃솔하고 별 모양이 이렇게 아웃솔하고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어볼게요. 착화감은 진짜 너무 가볍고 이렇게 이런 느낌? 너무 가볍고 이렇게 발이 조금씩 비쳐요. 스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슈즈 뷰 바이브 스니커즈. 리얼. 다음은 바로 듀얼의 또 시그니처 아이템인 듀얼 북토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제품인데요. 샤넬하면 샤넬 프리백인 것처럼 듀얼의 듀얼 프리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450만원이고요. 사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듀얼 북백보다 약 50만원 정도 비싼데 반면에 정말 디테일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첫눈에 딱 이 백이 신상으로 나왔을 때 아 이건 정말 사야해 라고 생각을 했던 백이고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리본 이건 역시 골드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신발처럼 이번 컬렉션에 정점이 되는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더스백 안에 이 제품이 들어있고 이 제품 안에 이걸 이제 보증서와 그리고 보증서와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이 책자가 메인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는 크리스찬 디올의 럭셔리 제품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면 탁월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일반적인 관리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요. 미니 책자. 이 보증카드에는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 기준과 브랜드 이미지에 맞추어 제작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인증서. 이 듀얼 북백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한 이런 종이, 두꺼운 종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듀얼 북백의 모습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앤 화이트 코르넬리 이펙트 자수 라는 제품명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 자수 이펙트가 특징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르넬리 이펙트 자수가 정면에 자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 플러스 이 손잡이에도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디테일이. 이 하단에도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꼼꼼한 디테일이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옆에도 이렇게 전면에 꼼꼼하게 자수 디테일이 되어 있고, 이게 뒤쪽의 모습인데, 듀얼 부톡 투백은 여기에 이니셜을 새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본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본사로 보내고 오는 경우에 두세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받으실 분들은 한 세 달 정도 넉넉히 기간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니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도트백에 한해서. 그리고 안에 보시면, 저는 안에도 너무 감동스러운데, 안에 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전면에 있는 자수 디테일의 마감 처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마감이에요. 전혀 제가 액세서리 이렇게 많이 끼고 이렇게 네일 아트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뒷면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이 뭐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실밥이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이 사이즈, 그래서 이 시그니처 패턴으로 듀얼 뷔페, 이게 라지 사이즈고요. 미디움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으로 레이디 백도 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듀얼 뷔페, 이 듀얼 하면 뷔페가 레이디 듀얼이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저는 듀얼 뷔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맸을 때 한 이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즈고, 숄더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도트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듀얼프 도트백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모양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큰 쇼퍼백이에요. 쇼퍼백인데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어디든 메고 어디든 들 수 있는 반면, 이렇게 럭셔리한 한 스푼을 더해서 정말 그냥 무심하게 메어도 존재감이 굉장히 있어요. 존재감이 있어줘서 캐주얼할 때도 캐주얼하게 이렇게 가볍게 들 수 있고, 드레스를 입어도 가볍게 들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호비전 갈 때 고스턴 백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숄더백 대신에, 평소에는 이렇게 숄더백 대신에 큰 파우치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미팅 갈 때도 노트북하고 서류를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미팅 갈 때 서류 가방하고 백을 따로 들지 않아도 좋아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네이비랑 화이트이기 때문에 드레시한 화이트 톤에도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메고 다니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Next. 이제 거의 중간인데요.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이 계절에 필요한 헤딩이에요. 이 헤딩은 짠, 이 아이입니다. 헤딩은 890만원이고요. 요즘 쇼패딩이 한창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트렌디 쇼패딩으로 나온 건데, 디올의 쇼패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고,
열어주고 빼주면 이렇게 짠 귤의 패딩 모습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이렇게 풀 패키징으로 포장을 하나하나 해주죠. 이 디올의 행거는, 디올의 행거도 샤넬의 행거처럼 이렇게 벨벳으로 되어 있어요. 벨벳으로 되어 있고, 여기 디올은 샤넬과는 다르게 실버 타입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입었을 때 더 빛이 나는 패딩이에요. 더 빛이 나는 패딩이고, 착장은 조금 이따가 착장을 해보겠지만, 먼저 이 크게 보면 정면에 디올 오블리크, 디올의 시그니처 패턴이죠. 디올 오블리크 패턴이 이렇게 자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평소에 저는 이렇게 오블리크 패턴으로 된 스카프도 이렇게 있고, 오블리크 패턴으로 된 이렇게 메신저 백도 있는데, 디올은 시그니처 패턴이 오블리크 패턴을 실버 그레이 그리고 블루 화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그레이 패턴으로 나온 거고요. 얘 풀네임은 리버서블 다운 재킷인데, 왜 그러냐면 얘는 거꾸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리버서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퍼 디테일을 보면 이 지퍼에도 이렇게 스티디 크리스찬 디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음질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박음질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턴 자체도 이쪽 패턴을 보여줄게요. 이 패턴 자체도 패턴 자체에 약간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패턴이 프린팅이 아니라 이 프린팅 하나하나에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보이겠지만 프린팅 하나하나에도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에 보시면 허리에도 이렇게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재킷이 있고, 뒤를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어요. 얘를 리버서블 재킷인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입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입어주면 블랙인 그레이 컬러의 자켓으로 짠,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자켓으로 입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굉장히 화사하고 여성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렇게 리버서블로 입어줬을 때는 중성적이고 굉장히 차분한, 중성적이고 차분하고 세련된 컬러로 이렇게 입어줄 수가 있어요. 뒤에도 똑같이 앞면 정면과 같이 크리스찬 듀얼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버서블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의 피딩을 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피딩입니다. 이거는 입었을 때 더 예쁜 피딩인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입었을 때 옆 라인을 보면 이렇게 케이프 라인처럼 되어 있어요. 케이프 라인처럼 소매도 약간 벌른 소매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되게 영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여기에 케이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잠갔을 때도 이렇게 엉덩이 라인이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숏한 기장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소매가 벌른 소매로 되어 있는 거랑 이 귀여운 후드랑 케이프 라인이 다리를 굉장히 길어 보이게 하고 되게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자켓으로 되어 있어요. 입었음을 했을 때는 어두운 데님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냥 일반적인 청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주얼하고 세미 정장에도 되게 잘 어울려서 어디에도 어떤 컬러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해서 제가 지금 땀을 엄청 흘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패딩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화려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정말 심플하고 우아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언제든지 리버서블하게 입을 수 있는 약간 지킬앤하이드 같은 그런 매력이 이 패딩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가 패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실키한 드레스에 매칭을 했었고요. 부츠컷 블랙 수트랑도 매칭을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감쪽같이 다른 기분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겨울의 인생 교복템이 된 디올 오블리크 퀄팅 패딩입니다. 디올 넥스트 마지막으로 바로 듀얼 옴므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이고 옴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화이트 카고 팬츠에도 예쁘고 데님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보시면 패턴이 너무나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예뻐서 구매했던 실크 셔츠입니다. 짠. 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듀얼 옴므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린팅이 너무 우아하고 예쁜 거예요. 얘를 봤을 때 정말 이번 컬렉션은 우아의 정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치 고흐의 아몬드나무 같기도 하고 이 화이트와 그리고 블루 계열이 이 톤 다운된 블루 계열이 정말 귀티나고 이 듀얼의 오블리크 타이포 그래피도 굉장히 이 플라워 프린트와 매치가 잘 되어서 이렇게 입어주면 스커트, 화이트 스커트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여름에 화이트백 있잖아요. 화이트백 그리고 뭔가 무심하게 묶은 머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신어줬던 디올 슈즈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맨즈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매를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보시면 디올의 맨즈 컬렉션은 약간 로고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먼즈랑 다르게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의 맨즈 컬렉션 로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추 디테일을 보면 자기 느낌의 단추로 되어 있고 이 단추 안에 아주 작게 디올이라고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실크 자켓을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크리스찬 디올의 이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는 이 셔츠의 카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유분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이 소재는 100% 실크고요. 원산지 이태리. 수입하면 크리스찬 디올, 꽃들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예쁘지? 예쁘죠? 자, 이렇게 2022 크루즈 컬렉션 디올 하울이 끝났어요. 하울의 대장정이 끝났는데요.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벤트, 디올 이벤트 목록을 공개합니다. 선물 목록이에요. 진짜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바로 디올 뷰티 풀 세트, 그리고 미스 디올 바디 로션, 미스 디올 향수, 그리고 미스 디올 바디 파우더. 아주 사랑스러운 디올 파우치, 메쉬 파우치. 이거 저도 쓰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키링 있어요. 키링.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디올 노트. 이 바로 여기 있는 뭐랑 세트. 이렇게 세트예요. 트윈 디올 노트, 이것도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 이거 굉장히 미니멀하고 중성적인 디자인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 이렇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물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고요. 그리고 제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신 후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댓글로 알려주신 분께 DM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 영상 내용에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언박싱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ini.